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뭐 진보 정당이 발전하기를 염원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끼쳐드린 결과적으로 일이었다. 그 당사자들이 아무리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진보 정치 정당이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은 뭐 참 가슴 아파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현실과 조건을 볼 때 진보 세력은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조만간 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이해 타산에 의한 분열도 문제지만은 또 이해 타산만 가지고 또 합해지는 것도 그 문제라 보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현실성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민의를 수렴해내는 또 국민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이 아픔을 우리가 견디면서 극복을 하려면은 현재 그 뭐 진보신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또 좀 더 나은 진보 세력으로 거듭나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물리적인 어떤 통합으로 일이 된다기보다는 좀더 나아지면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진보신당의 지금 처지로서는 뭐 원내 의석도 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껴두고 무엇을 또뭐이그 어떤 패를 뒤로 이렇게 미루고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좀 승부를 겨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2010년 지방선거라고 생각되고 좀 지금 지적한 대로 물론 이제 지방선거에서 저는 기초의원이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초단체장처럼 이렇게 실제 집행을 한번 책임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그러면서 동시에 광역단체장 또 주요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이 당의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갈 바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알려내는 효과를 좀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장이라거나 뭐 경기도지사라거나 또는 그 이외 지역에서도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것이 진보신당을 좀 나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저 그런 얘기를 좀씩 듣는 편인데요. 사실 뭐이 정치인의 그좀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좀 시기적 적합성하고도 연관되니까 제가 볼때 지금은 그런 이 권고를 많이 듣고 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좀쭉 이렇게 제가 청취해 가는 과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좀 조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마음은 비운 상태입니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건 아니고요. 당에서 어떤 저희 쓰임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린다면은 뭐 전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인 이해 타산을 하는 것은 이미 손을 떠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뭐 통신비밀보호법하고 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가 돼 있는데 제가 볼때이 사건은 이제 누군가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럼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은 안 잡고 도둑이라 소리 지른 사람을 이제 고성방가로 이렇게 가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홍석현 이학수 씨의 대화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화록의 한 당사자인 이학수 씨가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 증언이 잘못될 경우에는 자기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각오하는 그런 진심 어린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0일 날 법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로 1년이 가까워오도록 증인 출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증인 출두를.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정을 우습게 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인권이 좌지우지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책임 있는 어떤 또 한국의 경제 유력한 경제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출두해서 발표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뭐이 프랑스, 노르웨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은 참 우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고 또 우리 배울 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저
지방과 수도권 문제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를 흔히들 사회 양극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서민들이 가난하고 소수만이 자꾸 더 잘 살아지게 되는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가 총합되어 있는 게 지방과 서울 간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국정 운영의 좀 잘못된 것들이 누적된 그 총합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다양한 격차로 나타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오히려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저는 단순히 뭐 약간의 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애를 낳기 쉬워야 되고, 낳은 애를 기르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길러진 애들이 취직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게 왜 사람이 빠져나가겠습니까? 먹고 사가는데 불편하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토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뭐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과거 이제 좀 더 노력을 한 정부라고 좀 보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걸 다 지금 이제 거꾸로 또 돌리는 역행하는 그런 이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또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가 이제 중단한 부분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지식인들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식인들 의식부터가 이제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 생산에 지역이 담당하는 역할이 큰데, 문화를 소비하는 건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얻어지는 잉여를 누리는 것도 다 서울입니다. 지방에서 뭐 그림 한 장 제대로 팔립니까? 사실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서나 힘 이런 것들은 다 지역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지식인들도 이 좀 수도권 지방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 대한 좀 의식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영역에서도 그런 이제 이 좀 지방 차별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정치적 민주주의 면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권위주의가 상당히 청산이 사실 됐었고요. 한국 정치가 제가 볼 때 그 2003년도에 그 대선 자금 수사 등을 통해가지고 그 수사도 미진한 점이 있지만 저도 그걸 많이 비판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치 부패를 좀 이렇게 근절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는 노무현 정부가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복지 정책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라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문제라거나 또는 주택 정책이라거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진전된 지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통계 수치는 과거보다 사회 양극화가 더 벌어진 걸 이제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게 한 정권 차원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 점이 어찌 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서민입니다. 서민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민층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굉장한 또 엉뚱한 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버렸는데 참 그 점이 애석한 문제죠. 예. 예, 뭐 그 점에 관한 지적은 저희들이 좀 깊이 좀 새기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뭐 그런 노선을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좁은 관계에 의존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세력을 좀 끌어온 지점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지적은 수용하고요. 근데 천하의 공당이 되려면은 첫 출발은 뭐 그렇게 설사 일부가 시작했다더라도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털어놓고 새로 판 짜는 그런 자세, 황골 탈퇴의
자세로 가야 좀 이렇게 그 넓은 인재들을 갖다가 넓게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또 이렇게 어차피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다 있고 이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를 또잘 아우러낼 수 있는 정치력을 또 지도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황골탈태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긴 시간 아,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게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이제 예. 오셔서 고맙습니다.